같은 자유 개성과 함께 더욱 나다운 나의 모습 나는 나니까 나 저기 말이야 내일 모레 수능 보고 나서 나오는 점수에 맞춰서 엔지 야 그냥 자기 이름하고 가고 싶은 대학하고 과를 말하란 말이야 그게 안 되냐? 야 넌 그게 갑자기 생각나냐? 이름 독고민 희망대학 예원대 연극영화과 그게 안 되냐? 아이 몰라 하여튼 난 안 할래 안 하는 게 어딨어 이건 내일의 한국 영화를 이끌어갈 독고민 감독의 다큐멘터리 데뷔작이라고 야, 제목이 뭔데? 우리들의 선택 수능을 이틀 남겨둔 이 시점에서 우리 3학년 4반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영화다. 우리가 선택할 미래가 대학밖에 없냐? 대학은 단지 우리가 선택할 미래를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 아니야? 야, 선생님 같은 말 좀 그만해. 어떤 대학, 어떤 과를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봐. 그러니까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다 이 감독님께 맡기고 니들은 이름하고 가고 싶은 대학이나 말하란 말이야. 박원준, 너부터. 자, 액션! 난 박원준인데 명문대 신방과 갈 거야. 한상훈, 과는 영문과고 학교는 1순위는 제일대, 2순위는 명문대? 그것도 안 되면 한국대. 야, 거기 다 나문이야. 그 중에 하나 껴볼까? 그럼 명문대 영문과다. 됐냐? 다음, 이진우. 이거 꼭 해야 되나? 이진우, 제일대 정치외교학과. 나 밑에 있어. 김민기인데 내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게 될지는 하나님도 몰라. 왜냐하면 수능 점수 나오면 거기 맞춰서 갈 거니까. 그래도 가고 싶은 대학은 있을 거 아니야? D-Day, 즉 원서 마감하는 날 마감 시간까지 미달인데 거기가 내 희망 대학이다. 야, 됐냐? 원준아, 일어나. 원서내러 안 가? 아, 7시야. 빨리 가서 다른 애들은 무슨 과 넣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아, 엄마 마음대로 넣으면 되잖아. 얘가 정말. 아니, 빨리 안 일어나? 아, 명문대 가려면 어차피 신방과 못 가잖아. 그러니까 아무 과라도 엄마가 넣고 싶은데 넣으란 말이야. 잘 들어. 오늘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하여튼 오늘 다 마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내일하고 모레는 원서 넣을 만한 대학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명문대로 가고 누나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뭐? 소신껏 지원해도 되잖아. 복수 지원이니까 한 세 군데쯤 나오면 그 중에 한 군데는 될 거 아니야. 괜히 가지도 못할 제일 되니 명문대니 그런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야, 김민희. 원서 접수의 3단계도 몰라? 상향 지원, 적정 지원, 하향 지원. 적정하고 하향 지원은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상향 지원할 차례라고.
이게 다 수능 쉬어서 그래. 괜히 점수만 높게 나와가지고. 싫으면 넌 빠져. 재작년에 누나 갈 때도 이랬어. 너 갈 땐 안 그럴 거 같아? 난 소신지연파야. 왜 이래? 아유 그만해 그만해. 아니 좋은 데를 놔두고 왜 후진 데를 가. 될 수 있으면 좋은 데 가야지. 핸드폰이나 잘 켜놔. 삐삐도 소리나게 해놓고. 알았어? 알았어. 아차 오늘 마감하는 대학원에서 다 샀니? 봐. 갈 만한 데는 다 샀어. 그럼 난 일단 제일대부터 갔다가 학교로 갈게. 야, 이진우! 원산으로 왔냐? 너도 제일대 넣었냐? 어? 아니 그냥. 잘해봐라. 야 제일대 너만 가라는 법 있냐? 뭐 명문대 너만 가라는 법 있어? 이 자식이 진짜. 그래 그만 좀 해라. 그래 안 됐다. 어디서 안 또 붙었냐? 아, 그만 좀 해라. 니들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미친 자식. 명문대 영문과는 한상훈에만 가는 법이 되냐? 그만해. 야, 송경철, 너 뭐하냐? 담임이 아직 안 왔어. 야, 교실에서 기다리지. 여기 춥지도 않아? 원서를 제일 먼저 써서 제일 먼저 넣어야 붙는다잖아. 어? 니네 엄마 또 점 본 거야? 그래. 야, 근데 너 그 점쟁이 말 정말 믿냐? 믿고 안 믿고가 어디냐? 붙는다 그럼 뭐든지 다 해봐야지. 또 붙었냐? 몰라. 그 자식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 자식하고 내가 같은 대학에 갈 수 있냐? 야 가는 게 아니라 원서만 내는 거잖아. 그리고 명문대에 과가 영문과밖에 없냐? 이건 말도 안 돼. 보통 때 모의고사 보면 그 자식하고 나하고 적어도 20점 차이 났어. 근데 어떻게 그 자식이 나보다 높은 점수 받냐고. 야 그만 좀 해라. 명문대에는 너만 가라는 법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꼭 신방과를 안 가도 기자 되고 피디 될 수 있어. 그리고 신방과를 가려면 시험을 잘 봤어야지. 다른 애들은 다 4, 50점씩 올라갔는데 너는 모의고사보다도 덜 나왔잖아. 엄마.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자고. 다른 애들은 무슨 과 넣었는지. 빨리 가. 너한테 신발가는 너무 높아. 다시 생각해봐. 그냥 써주세요. 아, 이 녀석 봐. 너 여기 놓으면 100% 떨어져, 100%. 선생님, 그냥 써주세요. 네? 다른 대학 가. 다른 거 원서 안 써왔어? 꼭 거기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써주세요. 네? 아, 참. 네, 안 돼. 생각해보고 다시 와. 선생님. 핸드폰까지 갖고 왔냐? 왜? 부럽냐? 자. 썼냐? 못 썼어. 경철이 자식이 아직도 버티고 있어. 야 담임도 지독하다. 그냥 써주면 되잖아. 야
반에서 중간도 못 가는 놈이 제일 잘 써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써주냐? 원서 써주면 그게 곧 불합격인데. 야, 그리고 혹시라도 제일대가 미달이라 붙는다 치자. 걔가 학교 제대로 못 다녀. 실력차가 웬만해야 다니지. 그리고 이진우랑 송경철이랑 같은 대학 다니는 거 그게 말이 되냐? 야, 네 요즘 이진우 걔 뭐 한대냐? 유학 간대냐? 유학 가긴 제일대 원서 넣을 건가 보던데. 봤어? 너도 제일대 넣을 거냐? 아니야, 걘 못 가도 원서는 넣을 거다 그거지. 하여튼 억세게 재수없는 자식이야. 하필 아파서 수능보다 아플 게 뭐냐? 학교장 추천제로 예비합격 해놨겠다. 거기다 수능만 웬만큼 보면 제일대 합격인데 말이야. 이진우가 대학 못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 야, 아파서 시험 망쳤어도 점수는 우리보다 높게 나왔다더라. 미연이가 여러 번 전화했어. 진우야, 이분 좀 열어봐. 진우야. 다음 사람 가봐라. 야, 썼냐? 그래. 야, 축하한다. 너야말로 인간 승리다. 야, 나 간다. 수고들 해라. 그래. 괜찮으지? 야, 그만 좀 해라. 원서 넣는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붙어야 명문대고 어디고 가는 거니까. 여보세요? 엄마? 잠깐만. 어, 다른 데는 정원 다 넘었는데 몇 군데 아직 안 넘었어. 그러니까 빨리 원서 써가지고 와. 참, 학과 쓰지 말고. 알았지? 짧게 좀 쓰시죠. 어, 야, 학과는 절대 쓰면 안 돼. 여기는 자기 도장으로는 수정이 안 된대. 이성적으로 명문대 부린 거 알지? 네. 과는? 아직 안 정했는데요. 어디 썼냐? 몰라. 넌 원서 안 써? 5시에 마감이잖아. 벌써 가봐야 추운데 고생만 해. 야, 웬일이냐? 너 예원대 원서 넣지 않았냐? 마, 텔레비전도 못 봤냐? 예원대 연영과 27대1이야. 야, 정말이야? 경쟁률이 높으면 커트라인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할 수 있냐? 연역과 있는 대학은 다 쓰고 했다. 야, 어제 원서 넣는 거 비디오로 찍었냐? 그래. 야, 근데 오늘 왜 안 찍냐? 27대 1에 놀라서 카메라 가져오는 것도 잊어버렸다. 야, 수고들 해라. 자. 야, 넌 무슨 과 넣을 거냐? 몰라. 하여튼 연역과는 아니니까 안심해라. 마, 적어도 원서를 내려면 나처럼 학과는 미리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너 잘났다. 아,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핸드폰 한 통 왔으면 안 될까요? 배터리 없어요.
안 되겠어. 왜? 아니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애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오고 있어. 그리고 체육관에서 접수하는데 꽉 찼어. 지금도 이러면은 이따 마감 시간까지는 어마어마할 거란다. 아 그럼 전화를 해줘야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야. 아우 여태 공중전화 박스에서 기다리다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핸드폰 하나 있어야 된다 내가 그랬잖아. 어 떠났다. 여보세요? 누나? 여기 한국대인데 상황상 보니까 절반 정도 아직 정원도 안 넘어갔고. 아 거기 원서 안 샀단 말이야. 오늘 마감하는데 다 사놨다 그랬잖아. 다 사긴 대학이 몇 개인데 다 사. 엄마는 접수 창구로 가. 난 한국도 원서 사러 갈 테니까. 아, 여기 원서 어떡하고? 이거 가지고 있다가 그래. 내가 원서 못 내겠으면 이 삐삐로 내 핸드폰 번호 씻게. 그럼 그때 여기 넣어. 절대 먼저 넣으면 안 돼? 그래 알았어. 아저씨, 한국대 원서 있어요? 명문대 거밖에 없어. 다른 대학 건 시내 큰 서점에 가야지. 저 한국대 한 장이요. 한국대 원서 다 나갔습니다. 네? 오늘 마감하는 대학은 다 나갔는데요. 한국대 원서 찾지? 네. 자, 만 원만 내. 만 원이요? 원서대가 얼마인데 만 원이에요? 그럼 딴 데 가봐. 이 시간에 한국대 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됐어요. 주세요. 야, 순서대로 임마. 야, 내가 먼저 쓰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원서 내려면 안성까지 가야 된다고 좀 봐달라고 그래도 한 명도 양보 안 하더라. 그리고 너 아까 원서대로 갔었잖아. 너무 많아서 못 냈어. 야, 너도 한국대냐? 누구 또 낸 사람이냐? 한국대 미달이라고 다들 난리잖아. 교실에 있는 애들 다 한국대로 간다더라. 야, 정말이야? 3, 한국대. 한국대 영문과 0.7 대 1? 미달 맞지? 정말? 미달. 딴 데요. 딴 데는 모르겠어. 나 어디 있었는데? 나? 한국대. 아직 안 갔냐? 5시까지 갈 거라니까. 야, 쟤들 왜 저러냐? 삐삐로 경쟁률 알려주지 않냐. 근데 알아보니까 한국대가 미달이 된다? 야, 웃기지 말라 그래! 미달이라고 소문나고 10분 있으면 만 명은 몰려들어. 그리고 복수 지원하는데 미달이 말이 되냐? 야, 근데 너 왜 다시 온 거야? 야, 봐. 애들 없다 그래서 명문대 갔더니 체육관에 꽉 차서 들어가지도 못했다. 너도 명문대 넣었냐? 아니, 그냥 애들 없다 그래서 가본 건데. 야, 대학 원서 마감은 오늘이 다 마지막이냐? 내일이랑 모레 마감하는 데도 많아. 야, 괜찮은 데는 다 오늘이잖아. 몇 명이나 남은 거냐? 내가 마지막이야? 아까 명문대 원서 안 썼어? 갔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요. 여기도 학과 안 쓸 거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 오늘 원서 쓴 놈 중에 학과 쓴 놈은 곰곰이 하나뿐이거든. 싫어요. 아니 교육학과가 어때서 그래? 그냥 국문과나 사회학과 같은 데 넣는다니까. 거긴 벌써 4대1도 넘었잖아. 많이 넣은 데가 커트라인은 더 낮아질 수도 있어. 조금 넣은 데는 다 소신전환 애들이라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애들이 몰리면 커트라인은 올라가. 빨리 들어가.
지금 오냐? 어, 그래. 교육학과요? 네, 교육학과로 써주세요. 그래도 괜찮겠어? 한국대 정도면 신방과도 넣어볼만 할 텐데요. 꼭 신방과를 가겠다고는 안 해요. 저도 원준이는 좀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다 모의고사 때보다 3, 40점씩 올라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낸 건지 모르겠어요. 교육학과라. 저 혼자 갈게. 같이 가. 어떻게 혼자 가서 넣는다고 그래. 가서 접수만 시키면 되잖아. 일단 붙고 보잔 말이야. 그러다가 청 다니기 싫으면 전과 해도 되고. 알았어? 자. 야, 택시 타고 가. 여보세요? 어, 나야, 미니. 여기 꽉 찼어. 어떡해? 됐어. 오빠 대학 붙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집으로 가. 끊는다. 여보세요? 엄마? 어, 여기 안 되겠어. 어, 여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와서 거는 거야. 어, 그래? 어, 그래, 잘 됐다. 아, 저 민기야, 저 전화번호 적어. 엄마가 핸드폰 임대했어. 어, 번호가. 야, 박원준! 원선으로 가냐? 어. 원하는 대로 명문대 신방과 가는 거야? 넌? 원선으로 가는 거야? 아, 난 넣었어. 집에 가는 길이야. 야, 너 시간 있냐? 왜? 그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이렇게 헤어지냐? 너 원선으로 안 가? 5시까지만 되면 돼. 일찍 넣는다고 먼저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당근 한 캠 치자. 야, 실력은 좀 늘었냐? 그래. 넌 무슨 과 넣었냐? 특수교육과? 그래. 그래서 명문대에 넣은 거야. 나군에선 특수교육과가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거든. 근데 왜 하필 특수교육과냐? 너 같으면 다른 과도 갈 수 있잖아. 우리 엄마 같은 말 좀 그만해라. 너 생각나냐? 2학년 때 우리 둘이 짝이었을 때 내가 정수 자식이랑 한판 붙었던 거. 글쎄. 야, 네가 어디 한두 번 붙었었냐? 맞아. 그때만 해도 난 피해의식 같은 게 있었거든. 아휴, 재수없어. 왜? 왜 3반에 좀 떨어지는 놈 있잖아. 말도 좀 더듬는. 에이, 그 자식하고 같은 버스 타고 왔다는 거 아니냐. 야, 걔 공부 잘해. 1학년 때 우리 반이었는데 반에서 10등 안에 꼭 들었었어. 10등 안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냐? 아, 재수 없잖아. 그런 자식은 특수학교 보내갖고 한꺼번에 가르치든가 해야지. 야, 너 나 쳤냐? 그래, 쳤다. 어쩔래? 너 당장 나와. 당장! 아! 야, 너 나 왜 친 거냐? 더 때려, 더 때려 자식아, 더 때려 말이야! 자식 미친 거 아니야?
우리 형이 정신지체자야. 너한테 형이 있단 말이야? 그래. 하지만 레인맨이나 제8요일 같은 영화 생각하면 안 돼. 확실히 영화랑 실제랑은 다르더라. 우리 형은 그런 사람들끼리만 사는 데 있거든. 나랑은 한 번도 집에서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 아마 한 열 번쯤 만났을까? 그때 결정했어. 특수교육과로 가기로. 네 차례야. 야, 너 우리 엄마? 물론 반대지. 하지만 어차피 내 인생은 내 거잖아. 물론 힘들 거야. 후회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안 가도 후회할 것 같아. 어차피 후회할 거면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 대로 살고 싶어. 이제 원산으로 가야지. 5시까지는 아직 3시간도 더 남았어. 박원준! 너 혹시 한국대 원서 있냐? 아, 한국대 원서? 뭐하게? 나도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한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다. 왜? 있어요? 한국대 원서 다 나갔는데요. 조금 전에 여학생이 다 사가셨거든요. 저기 학생! 저기요! 한국대 원서 2개 샀죠? 2장 다 안 쓸 거면 한 장만 팔면 안 돼요? 네? 그 학교에 꼭 가고 싶은 학과가 있어서 그래요. 네? 저요. 아, 저 이거... 다른 데 쓰게? 아, 이놈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제 니네들이 써. 너도 한국대 쓰게? 네. 신방과로 써주세요. 한국대 많이 몰렸어. 오전에 몇 개 학과 미달이라고 다들 한국대로 몰려갔거든. 그래도 써주세요. 신방과요.
아, 어떡해. 어떻게 하냐고. 어디다 넣어. 아저씨! 아, 이거 끄면 어떡해요? 사람이 너무 몰려서 더 이상 지키기가 불가능해. 아, 어떡해. 이럴 줄 알았으면 명문대로 갈 걸 그랬어. 애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명문대보단 여기가 나아. 그리고 여기 이러면 명문대는 조용할 것 같아. 다른 데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 그냥. 아, 이렇게 많은데 어디다 넣어? 여보세요? 민기니? 엄마? 거의 다 왔어. 거기 명문대 아니야? 아니야, 한국대 정문이야. 아무래도 돌보다 셋이 나올 것 같아서. 다 너 같은 애들인데 뭘. 아, 모르는 말 봐. 애들이 많아지면 커트라인은 당연히 올라간단 말이야. 야, 아직도 안 갔냐? 아직 두 시간이나 남았어. 어차피 원서는 마감 시간 지나서 넣을 거고. 아, 이쪽에서 택시 몇 번째 잡는 건지 모르겠다. 야, 명문대 썼냐? 제일대 썼다. 정말이야? 떨어져도 좋으니까 그냥 써보기로 했어. 야, 하여튼 축하한다, 야. 아이, 참. 아까 어떤 여자애가 와서 진우 녀석 원서 써고 하더라? 여자애? 호출은 1번, 보고는 2번, 동아리 서비스. 나야 미연이. 지금 니네 집 앞 공중전화야.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대. 얼른. 나 미연이 할 얘기가 있어.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무슨 일이야? 오늘 제일대 원서 마감일 아니야? 어제 냈어. 어디 넣었는지 안 물어봐? 이거 네 거야. 뭐라고? 너 속상한 거 알아. 하지만 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 마지막 시간에 아팠던 거. 그래서 아주 대학 못 갈 정도 아닌 거. 나 이진우야. 그 이진우가 한국대 같은 데 가라고? 너 지금 나한테 여기 가라 그러는 거야? 내가 겨우 이런 데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줄 알아? 나 한 번도 안 눈판 적 없어.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본 적도 없어. 안다고? 네가 뭘 알아?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어! 너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기나 해? 아니, 아직 안 날아갔어. 제일대만 대학은 아니야. 다른 대학 가더라도 너만 열심히 하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됐어. 난 여기서 대학 안 가. 유학 갈 거야. 나도 한국대 넣었어.
너만 혼자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제일대 포기했어. 자, 원서를 얻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난 한국대 가서도 잘할 자신 있어. 너도 그럴 거야. 너만 혼자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제일대 포기했어. 난 한국대 가서도 잘할 자신 있어. 너도 그럴 거야. 태워주세요. 뭐? 한국대까지만 태워주세요. 좋아, 탑. 감사합니다. 저기요. 접수번호 몇 번이에요? 몰라요. 야, 안 가르쳐준다고 모르냐? 글쎄, 가. 가란 말이야. 아니, 아직 원서 안 냈잖아. 이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 누나가 데리고 가. 알았어. 가요, 엄마. 여기서도 할 일이 없어요. 민기야! 아이고, 얘 어떡하니. 민기야! 신방 까놓게? 어. 야, 너 여기 몇 대 1인 줄 알아? 10대 1도 넘어. 괜찮아. 야, 너 애들 몰리면 커트라인도 올라가는 거 몰라? 나름 과 찾아서 넣어. 야, 너 나와봐, 나와봐. 야. 아니, 저 왜 그래? 신방 까 정원 50명이지? 603번까지 접수했어. 적어도 10대 1은 넘는다는 거야. 그래도 그냥 넣을래. 야, 그러지 말고 뭐 사회학과 뭐 그런 데 넣어. 거긴 더 많던데 뭐. 야, 조금 전까지 2대 1도 안 됐어. 그래서 갑자기 애들이 몰려간 거라고. 아직 5대 1도 안 될걸? 정말이야? 야, 봐.
다른 애들은 보여달라 그래도 안 보여줘. 어차피 난 그런 건 안 넣을 거니까 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너 어디 넣을 건데? 비밀이야. 딱 5시 되면 넣을 거거든. 여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사회과학대 아니에요? 사회과학대는 맞는데요. 끝이 여기 아니라 저쪽이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야, 사회학과가 뭐 하는 데냐? 사회학과? 내가 아니야? 합격하면 알게 되겠지. 어차피 내 인생은 내 거잖아. 물론 힘들 거야. 후회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안 가면 더 후회할 것 같아. 어차피 후회할 거면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 대로 살고 싶어. 진짜로 유아교육과 넣을 거야? 어, 그래. 야, 너 내가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야, 너 붙는다 그래도 여기 다닐 수 있어? 야, 넌 영화도 못 봤냐? 그 유치원에 간 사나이 아놀드도 갔는데 나라고 못 가겠냐? 야, 안 말 마. 나도 다 아니까 안 말 마. 다른 과도 넣었어. 그리고 내일 모레 또 넣을 거고. 복수 지원이 좋긴 좋구나.
야, 좀 모여서 그러라. 아니면 얘기라도 좀 하든지. 야, 너 뭐 하는 거냐? 우리들의 선택 마무리 촬영 중이다. 한국대 애들 몰려있다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다 끝난 거야? 끝나긴. 아직 한창이니까 들어가 봐. 끝나려면 아마 10시쯤은 대학 끝날걸? 야, 근데 어떻게 니들 셋이 같은 학교를 넣었냐? 무슨 과 넣었냐? 야, 그런 건 뭐하러 묻냐? 야, 가자.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어? 한 컷만 더 찍고, 알았지? 아, 진짜. 니들 희망대학 말하던 거 생각나냐? 지금 이거랑 그때 니들 모습 같이 편집하면 어떨까? 아, 마음대로 해. 레디, 고!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소재를 받고 있습니다. 소재를 보내주신 분 중 채택되신 세 분에게는 덴폴에서 휴대용 CD 플레이어를 드리고 촬영에 협조해 주신 각 학교에는 BKT에서 펜티엄 컴퓨터를 드립니다. 자여진 뒤 속에 나를 묶어 하지만 나